20대 평범한 직장인인 수연 씨. 그녀가 한 남자 BJ의 초대에 응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무슨 방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건전한 방송이고 술 먹다 하면서 일상 얘기하는 그런 거다. 누차 야한 방송에만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했었어요. 수연 씨는 BJ 한 씨의 SNS를 찾아봤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방송 출연을 위해 그를 만난 수연 씨는 방송 내용에 이상한 요구는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옷 벗으라고 뽀뽀하라고 그런 거 안 시키죠. 뽀뽀? 나 뽀뽀하고 싶어? 예? 우리 막 미션 거리잖아요. 나는 애당초 미션을 받지 않아. BJ 한 씨가 자신의 스튜디오라며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사전에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안 쉬고 계속 먹이고 취해서 빨개져 있는데도 그냥 계속 먹이고 이러다가 그냥 게임한다 그랬는데 스킨십을 순위를 높여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 처음에 손잡았나? 그런 것도 시작해서 거의 M 수준으로 제 립스틱 다 지워질 정도로 키스하고. 건전한 방송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방송은 시청자가 돈을 내면 술을 먹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막 게임 핑계로 막 지난 스킨십 하고. 그날 방송은 한 인터넷 성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벗방이라고 부르는 수위 높은 노출 방송들로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일반인을 등장시켜 성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게스트 방송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방송판에서는 물고 빤다라고 하는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물빤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여자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매일매일 남자 방송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게스트 방송은 수위 높은 게임 위주의 이른바 일반방으로 시작하다가 팬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팬방이 넘어가야 이거보다 센 걸 할 수 있고요. 일반방에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거기도 토탈 300개입니다. 300개. 내가 빨리 팬방으로 가자 합니다. 일반방 시청자 가운데 BJ가 요구하는 만큼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은밀한 방송, 팬방. 예성군. 네. 네, 예성군 다 바뀌고 싶어요, 지금? 아, 이제 예성군은 이제 내 노예가 되는 거야, 팬방에서. 알았어? 기본적으로 상의를 다 벗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유사성행위는 물론 성기 노출 등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장면이 팬방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학적인 방송으로 유명한 BJ 오 씨. 그는 술 취한 출연자에게 침을 뱉거나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얘들아 이게 방송이야. 잘 봤지? 게스트 방송은 바로 이런 거야. 주작 없이 진짜 리얼로 하는 게 이게 방송이다. 이런 게스트 방송을 단순한 성인 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기망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그런 다음 그걸 빌미로 점점 더 심각한 영상들을 찍게 만들고 영상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음란성이고 그 음란성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존재하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금전 늘 투자해서 지금 이 시장이 굴러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N번방이나 지금 이 법방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들은 팬방의 존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또 한 대 없이 어디서 수갑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의자 뒤로 묶여 있을 때 카메라 가져와서 가슴 그리고 치마 들쳐가지고 제 속옷도 보여주고 저 때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맞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강제추행의 정황이 있다. 사전에 협의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동의가 없는 촬영에 해당해요. 카메라 이용 촬영체가 성립하는 부분이죠. 늦은 저녁 차에서 내린 사람 BJ 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날도 게스트를 초대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거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간의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여자도 오케이를 했으면 맞죠? 아예 거기에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다. 무조건 출연 동의서를 다 쓰고 진행을 하는 거고 게임을 해서 스킨십을 하고 뭐 뽀뽀나 키스까지도 하고 다만 그 스킨십 수위가 만약에 여성분이 이 이상은 못하겠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대로 방송 시작 전 출연 동의서를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출연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방송 출연에 강요나 유인 등의 사실이 없고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동의서 작성 당시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걸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이 제한되면 무슨 술이랑 담배랑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런 게임을 한 스킨십 게임을 했어요. 다 성적 행위예요. 피해자들은 동의서를 쓸 당시엔 남자 BJ가 성적 행위의 수위가 낮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유사 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내색을 하면 BJ는 종종 마이크 소리를 끈 상태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너가 이거 방송을 여기서 펑크내면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된다. 너가 계약 위반이다. 이거 한 번 방송하고 돈 천만 원 나온 적 때문에 오늘 방송 나간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력이나 이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말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녹음을 해요. 전 과정을 애당초 그게 못하겠다고 하면 여자를 보내버려요. 하지만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가라고 할 거야. 까불지 마. 제작진이 만난 게스트 방송의 피해자는 30명에 가깝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BJ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 이름이 그 BJ 명이 뭐고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피해자 A씨. 방송이 나간 뒤 생각지도 못한 공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친구가 어디 사이트에 너가 있다고 좀 불안하고 그 영상을 참아 못 보겠었어가지고 그냥 바로 삭제하는데 찾아보고 신고도 해보고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며 연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뭐 막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냥 봤다고 제 얼굴 봤다고 맨날 뭐 그냥 음담패서 같은 거 보내거든요. 막 최근 2-3년 사이 게스트 방송이 유출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디지털 영상 삭제 업체에도 피해자들의 의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그 합법적이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제가 완전히 되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삭제가 된다 한들 일시적이고 또 재유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시죠. 방송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도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부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자체에서 유출을 방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녹화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영상 유출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방송 전 BJ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유출 절대 안 되고 이거 여기 플랫폼 자체는 맞아. 그 녹화 이런 게 절대 안 된다. 동의서 작성 당시 BJ가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강조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거죠.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발생 안 해요. 근데 발생을 누군가 유출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그럼 같이 공동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유출력이 뭐가 있으면 누가 찍어서 오셨나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민 동의서에는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게스트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이수연 씨의 영상은 현재 얼마나 퍼져 있을까? 그녀의 동의를 얻어 확인한 결과 음란물 사이트 14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약 유출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던 BJ 측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번에 처음 아신 건 아니잖아요. 영상들이 많이 유출됐다는 걸. 근데 뭐 유출이 된 걸 제가 유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좀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 드시는 건 없어요? 제가 왜 미안해요?
게스트 출연하는 일은 결국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방송 안 할 테니까 저 생활비 좀 지원해 주실래요, MBC에서. 그러나 돈 때문에 무리한 방송을 강행한 건 오히려 BJ였습니다. 방송 수위가 높을수록 BJ 측의 수익도 올라갑니다. 형님 열심히 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총 900개. 아, 한 달에 3천. 야, 더 벌어요. 미친 장난하냐 지금? 야, 일주일에 1500개. 방송만 해서 딱 3년 동안 10억을 넘게 벌었거든? 왜냐면 BJ는 보통 잘 벌 때 일주일에 1800에서 2000만원 지금 벌었으니까. 출연자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게스트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BJ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 나이가 그때는 언제? 만으로는 18세요. 만 18세였구나. 게스트 방송 BJ인 안 씨. 그가 직접 성인 인증 과정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신분증 많이 갈아쳐본 적 있다, 뭐 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본인 핸드폰 화면에 그 여성분 신분증 사진 이렇게 띄워가지고 무슨 인증을 하더라고요. 최근 그는 방송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MC 양정환, 피스첩 층에서 나온 양정환.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게스트 방송을 하실 때 그 나오는 이제 출연했던 출연자들하고 다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 그 방송들을 하셨던 거예요? 방송을 했고요. 네. 성관계는 없었어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영상 유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네. 근데 계속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해보겠다. 근데 저 지금 개인 회생 중이고 실용 분양자예요. 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우주 씨는 특별한 일이 있는 날만 밖을 나섭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봄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그녀는 현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찾던 중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김우주 씨. 그런데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BJ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자기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다가 뿌리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통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치 않았지만 결국 그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김우주 씨. 게스트 출연 영상을 빌미로 BJ 계약을 강요했다는 남자는 바로 BJ 안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저랑 네. 정말 친한 사이예요. 다만 BJ 계약을 알선한 대가는 받았다고 합니다. 주에 한 3만 원 받아요. 주에 3만 원요? 많이 받아봐요. 10만 원. 그밖에 못 받아요. 3년 이렇게 계약을 소개해 줬을 때마다? 네. 우주 씨는 3년간 BJ 활동을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플랫폼이 아닌 BJ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흔히 엔터로 불리는 소속사는 플랫폼과 방송 계약을 맺고 BJ와 수익을 나눕니다. 일반 음악 방송하는 BJ, 뭐 약간 뭐 야시시하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다섯 명 있는 것보다 버는 친구 하나가 얘네 매출을 압도하니까 버는 친구들을 더 많이 꽂으려고 하는 거고. 그녀가 계약한 엔터의 대표는 정 씨였습니다. 우주 씨를 이른바 법방 BJ로 활동하게 한 것도, 방송 내용을 지시하고 교육한 것도 엔터 측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관리하는 자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가르쳐요. 근데 남자 직원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가르쳐요. 시청자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엉싸라고 자기가 자기 엉덩이를 소리 날 때까지 때리는 게 있어요. 좀 과학적이.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100번을 시켰는데 양쪽 엉덩이 완전 피멍이 들어가지고 보라 색깔이 됐어요. 한 시청자의 눈에도 그녀의 모습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방송을 키면은 늦어오지 와서 얘한테 욕을 해요. 바로 욕을 해요. 별 욕을 다 해요. 너 오면은 내가 공짜로 밥 먹여준다. 와서 잠자리만 같이 해라. 오자마자 가슴 보여라. 나 가슴 안 보이면 뭐 재밌다. 그래서 막 웃다가 눈물을 탁탁 흘려요. 그래서 막 세상 떠나는 데서 막 울기도 하고. 우주 씨가 5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약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돈은 500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한때 잔액이 20원에 불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엔터 측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지만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는 명목을 걸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애 생일도 못 챙겼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네네 갑자기 너무 그런 거예요. 애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든 양육비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양육비를 그때는 못 보내줬어요. 뭐 만약에 뛰쳐나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쳐도 전 위약금이라는 큰 명목이 있어서 그녀가 받은 계약금은 100만 원. 만약 그녀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엔터 측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고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엔터 대표는 불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받을 돈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혹시 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팀의 양정환 PD라고 합니다. 나중에 언제쯤 괜찮으세요? 하지만 엔터 측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방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조심해야겠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아요. 선정해준 게 없으면은 다 가버리고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19세 선정적인 거 막방 혼치 게스트 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 성인 방송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에 대해 모니터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거나 이마저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 BJ들은 플랫폼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굳이 먹여도 상관없어. 꺼져. 개소리하고 있어. 여기 뭐 EBS야? 적당히 뿌렸어? 플랫폼에서 책임 만지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별로 돈 벌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돈을 벌어야지. 제재를 받아도 곧 풀릴 거라는 걸 BJ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수위가 차츰차츰 올라갈 거야. 일반인 게스트 방송을 진행한 법방 BJ, 그 뒤를 봐주고 관리해온 이른바 엔터. 그리고 해당 방송들이 음란물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제재를 소홀히 한 플랫폼까지. 이 모든 건 결국 돈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누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셈입니다. 자율 규제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는다면 이 성착취에 가까운 그들의 위험한 폭주는 계속될 겁니다.